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63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 그룹 B조 첫 번째 경기 강산님의 지포이드 페르세우스 기가 하이홀드 대시 제로.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좋아요 수사대 얼티메이트 엑스칼리버 오버 킵 대시 제로. 자, 1차전 때도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의 조합들이 대출이었는데 하이홀드 오 지포이드 오버. 자, 하이홀드 대시 생각보다 딱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컨트롤 굉장히 편한데. 자, 2포인트 리드하고 있는 지포이드 그리고 얼티메이트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팀 쪽은 아직 카운터로 오버. 얼티메이트 카운터 방금도 좋았어요. 카운터 좋은 카운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린히트 서로 역시 스태미너전으로 들어갑니다. 외곽만 같은 속도로 체류하다가 클린히트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스피는 얼티메이트. 자, 이게 결국 동점 상황까지 오네요. 지포이드, 지포이드 못 이기면 억울할 뻔했죠. 자, 지포이드가 오버피니쉬로 마무리. 지포이드 페르세우스 본선 진출. 이어지는 그룹 B죠. 두 번째 경기 예비군인 님의 프로미넌스 발키리 기가 어드벤처 V10.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리오스님의 할로우 루시퍼 오버 하이차지 대시 호에이. 자, 뭐야 이거. 와, 이거 원심령 못 버티나 보네. 이거 풀파워 못 버틴다 이거. 일단 DVD스코 유격 때문에 싱글샷을 두고서 풀파워가 만드는 원심력을 못 버티는 것 같아요 할로우가. 일단 싱글샷에다가 디스코는 못 써먹겠는 걸로. 파워를 좀 줄여야 쓸만하겠네. 파워를 좀 줄여도 좀 불안정하게 도네요. 일단 싱글샷에다가 비비지스는 못 써먹는 걸로. 할로우 카운터 오버. 자, 일단은 승기 잡기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할로우. 동해전이라서 어떻게도 잘 맞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고. 프로미넌스 어드벤처 생각보다 얌전히 도는데. 자, 프로미넌스 발키리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예선 그룹 C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